금요일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감시견 시간입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무서워서 구조하지 않고 외면당했다. 이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게 구조 과정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막 나온다. 뭐 네. 댓글들이 막 달렸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일에 아는 경찰 시간에 이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좀 이상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사는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 맞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확인은 되지는 않았고 다만 구조 과정에서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어떻게 구조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관련 보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팩트체크가 좀 돼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정상훈 기자 어떤 네. 보도들이 나왔던 거예요? 보도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대체로 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이 쓰러졌을 때 그 남성이 구조를 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이제 젠더 갈등으로 네네. 좀 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뭐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쓰러진 여성 도와주면 성추행범, 뭐 젠더 갈등으로 번진 논쟁 뭐 이런 식의 기사 제목이 나왔고. 그리고 이 국민일보가는 그 온라인 매체죠. 이 쿠키뉴스에서는 왜 꼭 남자가 도와야 하나 쓰러진 여성 구조두고 시끌 뭐 이런 뭐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는 뭐 성추행 고소당할라 이 쓰러진 여성 모른 채 하는 남자들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달려서 굉장히 좀 많이 읽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팩트체크가 들어갔고 또 여기저기서 당시의 상황들을 증언하는 내용들도 이제 글로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반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최초 신고자, 그러니까 119에 신고하신 분이 본인도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 본인이 그때 거기 있었을 때는 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가서 도왔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글을 올려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네. 그 곳에 있고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던 사람이 또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글을 올린 겁니다.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상황이 뭐 남성들이 뭐 도와주지 않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 누가 쓰러진 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가서 도왔고 또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커뮤니티에 전혀 다른 성격의 글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그 분이 쓰러졌다는 그 역에 이제 관계자들에게 언론이 이제 팩트체크를 해본 거죠. 네. 이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119에 신고했다는 여성분 말이 맞았고 여기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분도 그 의사이신 또 이제 남성분이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이제 역에서 근무하는 이 남성 역무원분도 이때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분의 그 팔을 이렇게 계속 주무르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최초에 이제 언론에서 이걸 누군가는 인터넷에다가 내가 어제 이런 경험을 했어라는 걸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확인을 했다고 해도 약간 본인의 시각이 담긴 그런 내용의 글을 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언론들이 그 커뮤니티에 글만 보고서 기사를 쓰는 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윤리적으로는 봐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보시면. 이때까지 가끔씩 이렇게 커뮤니티에 나오는 글 플러스 사진 무슨 말이냐면 그 글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함께 글이 나왔을 때 주로 우리 사회에 있는 하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고 그때 그 글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글을 제일 먼저 기사로 바꿔주는 기자는 그달 최고의 기자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 아닌가? 오케이 이번에 내가 이 기회를 그날 노려야지. 최고의 기자라는 건 트래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예 등등등 여러 가지로 왜냐면 네. 그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인가 봐요. 그 아 우리 최근에 있어서 이런 젠더 이슈가 있어요. 아 사진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도 왜 굳이 거짓말하겠어요? 오케이 이거 제일 먼저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기자는 내가 돼야지 하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아니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기자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요즘에 보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또 커뮤니티 내에서도 추천 글에 따라서 베스트 글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그 메뉴가 따로 있고 하니까 거기서 보면은 뭐 한 번에 수만 명들이 막 가서 보고 의견을 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의 소스로는 그곳이 상당히 좀 이게 구미가 당기고 유력한 곳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 나온 글들을 기자가 확인하고 팩트체크해야 되는 건 현장 가서 봐야 되고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뭐 어떤 커뮤니티에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의견들이 뭐 줄을 이룬다. 뭐 그런 것들이라면은 아 뭐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기사를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실 관계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네. 예전에도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뭐 어떤 분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자기 아이가 먼저 내렸는데 자기가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 기사분이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다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버스 회사에도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예, 예. 기사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막 악플도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사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전혀 다른 사정이었고 그래서 이게 또 여론이 반전돼서 또 그 버스 기사분에게 뭐 이게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 그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뭐 그런 글이 올라올 수 있다고 치자고요. 뭐 예, 개인의 예. 의견이니까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관점이니까. 근데 이거를 언론이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데 이 확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버스 기사분이 고통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뭐 괴로운 상황을 겪었는데 사과를 한마디 한 게 있냐라는 거죠 언론에서. 그래서 사과보다도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 오케이 이걸 저는 이런 글을 커뮤니티에서 볼 수도 있어요. 와 예쁜 사진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기사를 쓸 때는 마치 글쓴이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번에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뭐 핫팬츠 니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졌어요 언론이. 네네. 그 핫팬츠 녀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 커뮤니티 글을 애초에 처음에 쓴 그 그래도 전혀 없었어요. 없었다면서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럼 기자가 뭐 제목에다 이걸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아 우리의 좀 약간 마음이 착하고 살짝 좀 약간 착한 마음으로 기자가 그 글을 보고 썼다는 것보다는. 이 글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 글과 함께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그 예민한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그대로 뺏겼으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하나를 가지고 오고 사회에 있는 예민한 주제에 대한 조합을 시켜서 좀 약간 떠보자라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하철 내에서 사고가 났고 누군가가 쓰러졌고 구조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구조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미담이었죠. 네. 네. 미담. 그런데 이게 지금 젠더 갈등으로 이제 확산이 돼 버렸고 기사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다 보도가 돼 버렸고 게다가 무슨 뭐 핫팬츠라는 단어가 등장을 갑자기 하게 되고 이게 또 성폭행,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이런 걸로 하는 건 결국은 다. 언론들의 책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파고 얘기한 대로 일종의 이제 장사 속인데 그 온라인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젠더 갈등의 양상이 좀 눈에 보이니까 뭐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기사를 쓰면은 좀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사를 최초에 썼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이 언론뿐 아니라 예전에 그 얀센 백신을 이제 예비군이나 이제 민방위 대원들에게 맞춘다라고 했을 때 뭐 여성 커뮤니티에서 왜 남자들만 맞추냐 이게 반발이 나온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 커뮤니티에 가서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뭐 그런 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여성 커뮤니티의 규모에 비해서 조회수도 많지 않았고 달려있는 댓글도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을 마치 뭐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서 뭐 남녀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성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좀 그런 일들을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걸 처음에 이제 아이템으로 받아가지고 기사를 보다가 이게 사실일까? 뭔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KBS 기사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KBS에서는 이 기사가 올라오질 않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검증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하다못해 커뮤니티에다가 제일 처음에 글을 올린 그 일반 분인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커뮤니티가 제가 이랬는데 그땐 그랬습니다. 해명이라도 하고 잘못이라도 하고 사과의 글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에이 우리 KBS를 딴 언론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 물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아 물론 그래도 우리도 잘못한 것 많아요. 그래서 네. 항상도 조심스럽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온라인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고민해서 온라인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화제거리가 될 만한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기사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그 역에 이제 근무하는 분이 뭐 그 MBC와의 그 취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기사가 자꾸 보도가 되면 그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일어졌을 때 네. 사람들이 진짜로 돕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무책임한 네. 보도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네. 게다가 이제 최초로 목격하셨다는 그분이 그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뭐 본인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전화를 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언론의 좀 책임성이 좀 많이 약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비판의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의 부메랑.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기업과 홍보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통신사 연합뉴스였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기사 한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고 써줬다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고요. 네. 뭐 무슨 어느 뭐 시장이 뭐 스마트한 전통시장으로 팔바꿈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어디 이삿짐 센터가 무슨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 예, 어떤 홍보 대행 업체가 이 기업들한테 배포한 제안서를 미디어오늘이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이 홍보 보도 자료를 보내면 이를 기사로 만드는데 건당 16만 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갈 때 네네 네. 16만 원을 받는다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하나 기사를 쓰는데요. 예. 그리고 그 조건으로 제목 30자, 본문 1200자, 수정 및 삭제 시 1회 비용 발생, 편집 검수 심함, 4시 마감 이렇게 자세하게 네, 그 나와 있는 매뉴얼도 그런, 있네요. 네,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거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홍보 대행사와 좀 조직적으로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장사를 한 셈이죠. 네. 연합뉴스가 그런 매체예요? 어때요? 알파고 기자? 지금 저는 좀 뭐라고 해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예를 들어 알파고라는 기업이 정상극이라는 기업이란 뭐 어디에다가 공동 또 다른 기관을 만들었다. 이 정도의 기사거리를 이제 홍보 대행사들이 이제 베풀거든요. 이렇게 그 배포해서 보도자료 뿌리겠죠. 네, 네.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리고 일부 언론사들에서도 거기 이제 관련된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이 이제 우리 언론사에다가 제가 그걸 실어주면 이 정도 돈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사본이 기자 아니에요, 사실은. 좀 약간 글을 쓸 줄 아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런 글들을 받아서 살짝 바꿔줘요. 그대로 실어주면 이제 언론사의 명예가 떨어지니까 좀 앞뒤에다가 또 다른 말을 붙여주면서 그 기사를 실어주고 다음에는 그 정도 이제 돈을 받는데 저는 여기서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의 공정성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없는 한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원이고 어차피 그 기사다 와서 그 언론사에서 앞에 나오고 아니고 그냥 그 사이트에만 나오고 기사 내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고 그 사회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흔들리는 행위가 없다면 네. 그렇게 큰 비판거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큰 비판거리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런데 기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홍보사업팀 사원이었다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큰 비판거리라고 보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은 그 광고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는 기사고 광고는 광고인데 네. 광고를 기사처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뭐 기사를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광고를 써서 이제 포털에 보냈는데 그럼 광고를 썼으면 이제 광고에 맞는 그 포털의 전송 영역이 있어요. 네. 이 보도자료 영역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전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기사처럼 그냥 뭐 사회 뭐 뉴스 뭐 그런 경제 뉴스 이런 식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이제 홍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뭐 이게 언론의 기사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만약에 뭐 주식회사라고 치면은 이 홍보되는 기사가
뭐 이제 돈을 받고 열람수가 출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사기였다라고 하면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광고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아 이건 광고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텐데 이게 뭐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지금 연합뉴스가 이게 좀 그 뭐 보도자료를 보고 쓴 그 홍보 기사가 아니라 그냥 광고인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연합뉴스 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박모 기자라는 사람이 이 기사들을 쭉 썼는데 이 보면은 아, 기자라고 달고 썼어요. 기자라고 달고 썼죠. 어. 그런데 포털에는 이제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전송을 했는데 연합뉴스 내부 페이지에서는 아예 누가 썼는지 이름이 없고 기자 페이지에도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미디어오늘에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대답만 했고 이 연합뉴스 내부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홍보팀 직원이었던 게 드러난 거죠. 알파 기자가 외신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연합뉴스가 단순히 그냥 언론 부분을 넘어서서 국가기관 통신사거든요. 그것도 너무 애매해 사실은. 어. 저 이 문제도 여러 번 여기서 말했는데 네. 딴 나라에서는 통신사는 완전히 국가 소속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이거든요. 네, 네. 한국에는 연합통신은 반 국가 소속이자 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치권이 있는 그렇죠. 기관이거든요. 네, 네. 완전히 그 예를 들면 터키 같은 나라에서 이란 같은 나라에서 완전히 국가 소속이고 통신사는 예, 통신사는 그 사람들은 돈 벌이 걱정이 없어요. 네. 어차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경찰 같은 거 반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AP나 AFP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게 아니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연합 통신도 나름 좀 약간 이중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구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연합뉴스도 그래요. 그 연합뉴스도 그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네. 예산으로도 충분히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운영비가 감당이 돼요. 근데 연합뉴스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고 아, 근데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물어봤었어, 거죠. 물어봤었어 예전에 연합뉴스에 그 한때 저 기자 시절 때는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 뭐냐면 아니요 우리는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뭐라고 일단 경제적인 걱정이 없는 거 아니고 우리 자꾸 그런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이제 동시에도 뭐 중앙일보처럼 조선일보처럼 한겨레처럼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이제 상황이 없어진다면 저는 그게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세금을 몇백억이나 지급을 하는데 국가에 세금을 주면서 이걸로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에서 왜 기자들한테 이런 그 실적 압박을 하냐는 거예요. 다음에 연합뉴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사장님 불러야 됩니다. 시간을 저희가 할애해서 연합뉴스 관련해서 한번 좀 아이템으로 잡아봐야 되겠네 이것도. 또 연합뉴스 얘기해서 또 세금 지원한다 그러면 또 KBS 얘기까지 또 사람들이 또 계속 얘기를 나눌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와치독 또 계속해서 좀 언론 문제는 다룰 수밖에 없는 코너가 되고 있습니다. 1361번님께서 언론계 정말 절실합니다.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기자와 광고성 기사를 쓰는 언론 우리나라 정의를 망칩니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치독 정상근 알파고 신하 씨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